네, 조금 전 서울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에서 궤도 문제가 생기면서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퇴근 시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규락 기자, 현재 신림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고요? 네, 조금 전 6시 32분부터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의 궤도 이상으로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보라매공원역 상선 분기기 부근의 안내레일 이격으로 문제가 생겼고,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운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기기는 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입니다. 운행이 중단되면서 당시 운행 중이던 열차는 서행 후 승객들을 내려줬고, 현재는 단선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차를 잡아주는 레일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허용 범위 밖으로 벌어져 운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운행 중단 안내를 위해 신림선 전 직원을 역사에 배치했고,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구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서울시는 신림선과 노선이 중복되는 4개 버스 노선에 예비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되면서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올해 5월 말 개통한 신림선은 여의도 색강역과 관악산역을 연결하는 총 7.8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